울어 울어. 자, 자, 자. 야 울어. 눈물 불량 뽑자. 울어. 자 지금 딘딘 떨고 있어요. 아 그리고 나는 등치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든 네. 막 싸울 줄 알고 약간 좀 빨리 들어온 거예요. 말리는데 입술이 하얘진데 끝까지만 밀어. 근데 제가 우리가 싸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. 네. 아니야 나 진짜 주먹이 여기 있는 거야. 근데 내가 국민이고 내가 요즘 라이징 스타니까 잡았지. 야 너 긴장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린 건 내가 봤어. 아, 아니 이지혜 씨가 뭐 그럴 때 그때 좀 힘을 내야 되는데. 아 이거 마지막 하세요 지금? 문자문자니까. 계속 오라고 막 안 오면 너 죽인다 그래가지고 난 샵할 생각 안 했는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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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말해봐. 아니야 있어. 아니 오늘 이지혜씨 연기 논란은 네. 오늘로 끝입니다. 자, 연기 잘했죠? 정말 오늘 유행어를 썼죠? 넌 안 늙을 것 같아. 그 제야 비우상해 비우상해. 제 아바타룸은 저 이지혜씨입니다. 오늘 불편하다가 소감이 어때요? 와 진짜 이거 깜빡 속네요. 속죠? 아, 왜냐면 저는 사실 짜장면 그 배달원분 들어오셨을 때 아, 너무 옛날에 막 제 생각이 나는데 여기 회사에서 계속 나가라 그러는데 아, 이 사람도 진짜 쓰레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이렇게 절박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때 느낀지 않을까 했는데 나도 늘 알까 봐 그때 완전히 몰입되더라고. 근데 여자분이 노래를 못하니까 되게 당황하는 느낌. 최정말이 엄청 하더라고. 웃을 수도 없고 영화처럼 터지는 줄 알았거든. 맞아 얘가 우리 엄청나게 영화만 봤어. 그만큼 오디션 참가한 우리 연기자 분 연기 정말 네. 아 너무 잘했어. 나 사실 오빠 역 하신 분이 진짜 거칠게 네 진짜.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약간 안 좋았을 거야. 맞아 맞아 진짜 민디니 저 긴장했잖아요. 아 건달같이 생겼잖아. 우리 연기자시죠? 김기정입니다. 아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어.